91 통큰통독 842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셨던 동일한 마음을 성도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두 파로 갈라질 정도였습니다. 이 분파 문제를 서두에 꺼내지 않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낮아지심과 온유하심과 고난받으심을 그들이 깨닫게 한 다음 끝장에 가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당시 내부적인 분열과 외부적인 핍박 가운데 있던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연합할 것, 감사할 것, 기뻐할 것, 헌신과 용서와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배울 것 등에 대해 교훈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비결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마음, 즉 낮아지심을 통해 자기 비움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 로마로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같이 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바울 당시 노예 제도는 바울이 변화시킬 수 없는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노예와 그 주인에게 예수께서 그들 모두를 위하여 메인종이 되신 사실과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회개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볼로새는 동방 신비주의를 받아들여 뿌리를 내린 곳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볼로새의 이단이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유대주의, 영지주의, 금욕주의, 천사 숭배들에 혼합한 이단인 것입니다. 볼로새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의 신비한 지식을 소유하였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지식을 얻으려면 금욕적인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볼로새서의 주목적은 이런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모든 위엄과 신성 및 영광 가운데 계신 주 예수를 충실히 묘사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창조주, 구속주, 섭리주, 화목주, 교회의 주되심을 강조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기 위한 적용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와 관련된 관계에서 그들을 주께 하듯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이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주께 하듯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91통큰 통독 84일차 내용이었습니다.